너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라. 요단 건너 약속의 땅.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깜짝 놀라셨죠. 오늘 아침마당에 초대된 게스트분들 아주 다재다능한 행위 예술가라고 해도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창작의 끝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LA 최초 한국의 춤 국악이 K-POP과 만난 댄스 뮤지컬 이방 여인들의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 성경 루키의 이야기를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예술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소식에 초대했습니다. LA 최고의 배우 무용수 가수들이 함께하는 댄스 뮤지컬 소식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국 무용 창작을 바탕으로 하는 댄스 뮤지컬 전통과 국악 팝이 만나 새로운 장르로 연출되는 작품 LA 최초 코리안 댄스 뮤지컬 초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KDC 뮤지컬 단장이자 제작 기획 총감독을 맡고 계신 김은교 단장님, 이번 초즌 공연에서 루세 역할을 맡고 있는 박지선 자매님, 라함 역할을 맡고 계신 이은지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마당 이 자리가 꽃밭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먼저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초순에서 룻 역할을 맡은 박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초순에서 라함 역할을 맡은 이은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DC 뮤지컬 단장 티파니 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정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초순이라는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티저 30초 들려드렸어요, 제가. 이 보컬 사운드가 굉장히 힘이 느껴지고 정말 어떤 공연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 소리였습니다. 네, 소리만 듣고도 이거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LA 최초 코리안 댄스 뮤지컬이라고 막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코리안 댄스 뮤지컬 어떤 댄스를 주로 이렇게 콜라보를 하시는지 뭐 현대 무용, 고전 무용, 전통 무용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최근 요즘 아이들이 열광하는 그 K-POP 그런 댄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코리안 댄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저희가 기본 바탕은 한국 무용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네네. 한국 무용인데 이제 퓨전 스타일로 네. 현대 무용을 살짝 접목했는데. 네. 뒤에는 또 한 파트는 또 K-POP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소고를 들고 하는 네. 파트도 있어요. 정말요? 예. 직접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뮤지컬 하면 이제 노래와 춤과 연기가 이렇게 어우러진 공연이라는 것을 알지만 한국 전통 무용과 K-POP이 콜라보를 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했다. 정말 이건 너무 파격적인 아이디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 먼저 공연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일정을 좀 알려드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언제 공연이 열리나요? 네, 10월 7일 윌셔 2배극장에서 네, 우리 대표님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10월 7일 윌셔 2배극장 토요일입니다. 네. 저녁 7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한번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 윌셔 2배극장에서 코리안 댄스 뮤지컬 초즌이 공연이 됩니다. 티켓을 구입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KDCmusical.com으로 들어가셔서 네. 이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직접 저 번호를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909-539-5657. 네. 텍스트 메시지 온리인데요. 네, 네. 바로 연락이 가니까. 네. 예.
어르신들은 만약에 전화가 더 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당일날 위셔 이별 극장에 가면은 티켓을 구매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당일날 위셔 이별 극장 앞에서도 티켓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티켓에 대한 문의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909-539-5657, 939-539-5006, 네. 909-539-5657번입니다. 네, 909-539-5657번. 텍스트 메시지 온리, 인데요. 여러분들 티켓에 대한 문의 바로 연락이 바로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909-539-5657번으로 텍스트 메시지 주시거나 www.kdcmusical.com으로 들어가시면 티켓 예매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공연, 초즌. 딱 하루 공연하나요? 10월 7일? 네. 이런 공연은 좀 한 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딱 하루 하기에 너무 아까운데요?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네네. 이번 초연인데.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주도하면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공연은 많이 했지만. 네네. 기획에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거기가 1250석 정도 되는데. 채울 자신이 없었어요. 아, 좀 자신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네.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훌륭한 작품들이 정말 여러분들 많이 관람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훌륭한 작품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뛰어난 감독과 더불어 연기자들이 대거 출연한다고 들었어요. 출연진이 정말 궁금한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두 분 박지선 배우님, 이은지 배우님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뮤지컬 초순에서 룻 네. 역할을 맡았고 룻은 그 이방 여자? 모압에 사는 여자인데 네. 나오미 아들과 결혼을 해요. 거기서.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기근이 들고 그렇게 돼서 네.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는데 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경에 다윗의 조상으로 이제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저희한테도 한국 사람인 저희한테도 되게 중요한 뿌리 역할을 하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너무 네. 부담이 돼요. 부담도 되지만 또 실용적으로 네. 오히려 또 이런 역할을 맡아서 더 묵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기도하게 되고 네. 그리고 기분 좋은 부담감인 것 같아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네. 부담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은혜도 너무 많이 받고 기도를 네네. 하면서 그래서 조금 이 뮤지컬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또 우리 또 지선님의 또 이 신앙의 단계가 또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은지 배우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합 역할을 맡았는데요. 네. 라합은 우리 성경의 여호수아에서 이제 여리고성 이제 그 전쟁을 하기 전에 네.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네. 네. 기생이 이제 라합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성경에서는 확실히 살몬 장군이 이제 정탐꾼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보이진 않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살몬 장군을 정탐꾼으로 해서 거기서 만나서 눈이 좀 맞아서 네 결혼으로 이렇게 예. 이런 장면이 좀 있어야죠. 네 이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라합과 살몬의 그런 러브 스토리를 보실 수 있고요. 너무 재밌겠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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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라합은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왔고 네. 근데 이제 살몬 장군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나요?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좀 믿음으로 네, 화답하는 네.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 또 다른 출연진들은 또 어떤 분들이 출연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보아스. 네, 보아스 너무 궁금합니다. 모든
우리 여인들의 네. 이상형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보아스 역할을 맡은 멋진 배우 이우현 씨가 함께 아, 하게 됐고요. 네. 예, 실제로도 보아스처럼 아주 멋있고 키도 네네. 크고 목소리도 너무 좋은. 네, 왠지 네. 드라마에서 보면 항상 실장님, 뭐 사장님으로 나오시는 그런 훤칠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맞아요. 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배님은 아담스 선배님이신데 네. 연기를 정말 너무 잘하세요. 오, 네.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이 극 중에서 맡은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성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네. 나올 때마다 이렇게 착 그 집중시키는 그런 게 있으세요. 네. 그리고 연기를 생활을 오랫동안 하셔서 정말 예. 네. 보고 옆에서 보면서 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배우들끼리의 시너지는 어떤가요? 이게 좀 화합이 잘 되고 너무 네. 재밌게 촬영을 잘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무용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에 와서도 제 그거 이제 무용단에서 루키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단원 생활을 쭉 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공연에 정말 배우들끼리 다른 분이 트러블 없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네. 이 사람 사는 그 그룹 단체에서 네네. 항상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제 경험에, 그리고 저희가 기간이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그 안에 없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와, 감사하고. 정말 너무 은혜네요. 예, 네. 다른들 배우들 사이에서 없었어요. 네. 아니 사실 이런 또 우리가 공연을 준비를 하다 보면 사실 크고 작은 공격들이 또 많아요. 우리가 또 특히 영적인 공격이 많은데 어떠신가요? 우리 대표님 혼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동안 참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여러 가지 배우부터 다른 감독님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네네. 연기 감독님 방향 선생님하고 네. 또 안무 감독님 전효인 선생님 계시는데 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배우들도 미리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네. 다 도와주고 알아서 챙기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어요. 단지 네. 제가 느끼는 게 아, 기획에 대한 경험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네. 그래도 우리 또 대표님께서 워낙 안무 쪽으로 또 많이 공연을 하셨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본인이 공연했던 또 그런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많은 힘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네. 이번 공연 저한테 음원을 영상을 좀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에 실제로 이 장면이 공연에 플레이가 되는 거죠. 이 음악들이 거의 네. 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금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실 좀 스포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보고 우리 또 계속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Hey, 여기 저기 다 모여봐 바로 여기 누구나 항상 듣고 보는 믿고 듣는 바로 여기 진실이 등골에 다 터져 나오는 중 알리고 싶은 건 말해 너도 나도 생긴데 모두가 듣고
놀라 뜨거운 소식이 있지 모두 듣고 기뻐하네 나 이미 그댈 알고 있어 지극한 여행은 행해온 그대 그대는 현숙한 여인 그분께서 보냈지 기다린 내게 이밤 나를 취하시어 기념물을 짜 되어주 우리 함께 할 것이오 오 그대를 내게로 네 음원을 듣고 정말 저는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와 이거 정말 이게 참 뮤지컬인데 정말 팝도 있고 랩도 있고 네. 약간 정말 너무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함께하고 정말 이 공연을 직접 부르시고 또 안무를 하시고 또 연기를 하시는 분들의 연기는 또 얼마나 훌륭할까라는 기대가 확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 음악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룻을 연기하신 네. 박지선 배우님께서 좀 어떤 곡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두 번째 나왔던 곡이 네. 룻과 보아스의 그 만남이라는 네. 그 두개곡인데요. 네. 이 곡은 일단 그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존 추 감독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네. 아 신원철 감독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신원철 감독님. 예, 신원철 네. 감독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런 네, 선율에 네, 선율에 정말 그 보아스와 그 룻의 마음이 가사로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 가지고 네. 부르면서도 굉장히 많이 울컥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이 입을 네네. 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영상을 보면 티저 영상을 보면 정말 그 안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네. 너무 아 정말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촬영을 그 약간 좌슈아 내셔널 파크 예 네, 맞아요. 같은 큰 네. 바위 있는 데서 했는데요. 네. 고생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바람이 그 어마하게 부는 거. 사진은 멋있게 나왔습니다. 영상이랑 보는 거와는 달리 네. 그 자샤트리 가가지고 촬영하는 내내가 저한테는 십자가의 고난이었어요. 정말 그 갈고다 언덕이 아니라 좌시아의 언덕이었군요. 네. 제가 그 정말 바닥도 너무 울퉁불퉁하고 네, 거기 네. 가면 가시덤불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연출님이 의상을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한복 같은 분위기였어요. 네, 한복 네. 의상인데 그게 실크로 만들어져서 네, 네. 굉장히 얇은 의상인데 가시 덤불이 걸릴까봐 네. 그 걸리고 그게 옷이 찢어지면은 진짜 저희 죽거든요. 옷을 구하기 위해 나의 살을 내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나올까봐도 무섭기도 네, 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다행히 그 훌륭하신 감독님이 잘 찍어주셔가지고 네. 영상이랑 사진 너무 잘 나와서 네, 너무 너무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바람에 감사합니다. 막 그 의상이 네. 샥 날리는 정말 너무 멋있었는데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와 바람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은혜입니다. 네. 우리 또 이은지 배우님 아까 첫 번째 곡 설명을 좀 해주 아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실까요? 아, 네. 네. 그게 K-POP 네. 저희 K-POP. 그 랩이 나오고 K-POP이 네. 나왔던 네. 네. 그 노래 제가 사실은 시도해도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계기는 제 관객들하고 좀 더 가까이 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네네. 그중에서 10대와 20대들은 네. 사실 저희 작품에 그렇게 쏙 빠져들을 만한 매력을 느낄 만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네. 다른 건 다 한국적 보리타장 마당도 한국적인 거 좀 네. 그렇고 네. 또 대사 자체도 사투리니까 우리 10대 20대들이 그렇게 이렇게 가깝진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케이팝을 좋아 그들이 좋아하는 네. 네. 케이팝을 한번
접목을 해보자 해서 네. 속을 들고 그 파트를 하나 하게 되었어요. 네. 사실 다른 연극하고 뮤지컬의 다른 점은 이 음악이 가미가 돼서 이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뮤지컬을 통해서 보니까는 뭐 우리 한국 고전 음악도 가미가 돼 있고 또 현대적인 팝 K-POP 음악 요소도 가미가 돼 있고 그래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도 오시면은 that's so cool 와 이러면서 네, 볼 수 네. 있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또 약간 또 한국의 그런 어떤 전통적인 향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온 가족이 다 와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에게 또 이 성경 룻기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네. 또 우리 자녀들도 또 교회에서 룻기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도 그 공연에 대한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서로 네. 굉장히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또 부모님부터 자녀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 초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국 고유의 문화도 맛볼 수 있고 더불어 자녀들이 이 세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이 K-POP 얼마나 좋아합니까 요즘 K 열풍인데 이런 또 K-POP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볼거리도 아주 풍성하고 의미도 있고 네. 또 내용도 아주 성경적인 그런 좋은 공연으로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공연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님들 이번 공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네. 스포일러 좀 해주시죠. 가장 하이라이트 네. 저희 옆에 있는 이은지 배우님의 네. 연기가 나이를 아우르는 연기를 기대해 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갑자기 변신해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말씀드려도 되지 않나? 아 제가 라합 역할을 맡았는데 네. 이제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네. 그래서 보아스가 근데 그때 늦은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간 네. 이제 그 순간인데 그럼 이제 어머니는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60대 70대의 역할을 네. 이제 맡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또 라합의 회상씬이 있어요. 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기생 그 한 20대의 기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네 그런 씬이 있거든요. 전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네 그래서 어떻게 네. 변하는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너무 많은데 네. 사실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 뭐 또 장로님 네. 물론이고요. 저희 사실 무용단 룻기를 했던 인간교 무용단에 계셨던 저 선배님들 네. 선배님이자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고은춘 무용단에 계신 노정인 선생님 네. 그다음에 한미무용연합회 진채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미주한국무용협회 김건 선생님도 큰 격려를 좀 자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인천시립 훈련장이셨던 군항 선생님도 네. 함께 이제 찬조 출연해 주시면서 많은 부분을 저에게 조언을 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 무엇보다 이것을 이렇게 직접 촬영을 가주신 또 마크현 선생님 사진 작가님이신데 네네. 너무 멋지게 사진을 잘 찍어주셨다. 네, 네. 영상과 사진을 정말 심도 있게 맞아요. 제 작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사진 작가님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접하는 부분이 그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네. 잘 찍어주셨어요.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 마음을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번 공연 그 어느 공연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연이 될 수 있을 것 감사합니다. 같다라는 기대가 됩니다. 아멘. 네.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 룻기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기획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사실 제가 한국어 전공하고 미국에 97년도에 왔거든요. 네. 왔는데 무작정 왔어요. 그냥
뭐 슈즈 하나 뭐 연습복 하나 쓸 일이 있을까 하고 왔는데 다행히 여기 무용단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지저스를 공연하시는 거예요. 아. 1부는 한국 무용, 2부는 지저스. 네. 그래서 그날 공연을 하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걸 하고 살면서 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랬는데 그러면서 룻기를 계속 무용단에서 공연을 네. 선교무용 단원님 다니면서 그게 전통무용 공부하는 데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룻기를 계속 공연을 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네네. 네. 근데 제가 하면서 아 언젠가는 이 이제 룻기를 공연을 하니까. 무용극으로 하니까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공연이었는데 네.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아, 많은 거예요. 네. 춤으로만 하결하기에는 네, 네. 메시지 전달이 좀 부족해서 아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고 나서 끝나면 제가 이제 뮤지컬로 네. 꼭 해보고 싶다. 네네. 그랬어요. 꿈이 이루어졌네요. 네. 대표님. 뮤지컬로 이제 하게 되었어요. 네. 사실 팬데믹 전에 시작을 했는데 팬데믹이 와서 이렇게 시간이 한 3년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덧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뮤지컬 정보 공연 일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윌셔 이벨 극장에서 초즌 댄스 뮤지컬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하셔서 정말 잊지 못할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셔서 함께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청취자분들과 함께 우리 초즌 공연에 함께 하시는 우리 김은교 대표님 그리고 박지선 배우님, 이은지 배우님 오늘 아침마당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